하이엔드 시계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브랜드의 역사성을 가져야 하며, 두 번째,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마지막,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장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이엔드 시계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7년 정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시계 브랜드. 오늘은 바쉐론 콘스탄트의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를 소개합니다.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는 시계 업계에서 가장 큰 혼돈의 시기였던 1921년 미국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오리지널 모델을 재해석한 시계입니다. 독특한 다이얼 위치가 매력적인 시계로 손목 위에 올려놓으면 12시 방향 크라운을 통해 시간 조정을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은은한 광택을 내뿜는 40mm 핑크골드 케이스 안 레일웨이 다이얼 트레인을 적용했습니다. 인덱스 위를 동그랗게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기찻길이 연상됩니다. 블랙 컬러로 페인팅 처리된 큼직한 아라비안 숫자 인덱스는 독창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모양이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묘한 매력을 갖췄습니다. 정교하게 만든 자체 제작 무브먼트 칼리버 4400AS를 탑재해 65시간의 넉넉한 파워 리저브도 지원합니다. 3시와 4시 사이에 위치한 20세컨드 창을 통해 시간에 따라 정교하게 움직이는 초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이얼과 20세컨드 창의 톤온톤 대비를 주어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매력적인 다이얼을 완성했습니다.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말테크로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875년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 따라 미국 시계가 스위스 시계보다 우위를 점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으로 굳건한 위치에 있던 바쉐론 콘스탄티는 브랜드의 가치가 정점을 찍은 1880년 시계 다이얼 로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모양의 말테크로스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매종의 뛰어난 품질을 인증한다는 일종의 표식인 셈입니다. 그때 당시 배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부품의 모양에서 유래했다는 후문도 있지만, 기독교의 주요 기사단 중 하나인 몰타 기사단의 로고로도 사용한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테크로스는 4개의 암과 8개의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고 모양의 4개의 팔은 신중, 절제, 정의, 힘을 뜻하며, 4개의 팔에서 뻗은 8개의 포인트, 겸손, 예의, 자비, 평화, 연민, 헌신, 충결, 인내력의 뜻으로 완전한 행복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기운과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선으로 변주시킨 우아한 다이얼, 수작업으로 제작된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과 말테크로스 핀버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 워치의 매력, 바쉐론 콘스탄틴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 다음 시간에도 보다 재미있고 보다 유익한 시계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시계 생활의 시작, 와치타임.